안녕하십니까. 조명관입니다. 경제를 어떻게 활성화시키고 도약시킬지에 대한 대책과 국정운영 방안, 남북관계 등에 대한 구상을 밝힌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갖는다고 청와대 홍보수석이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당분간 별도 일정을 잡지 않고 기자회견 준비에 매달릴 것이라고 하는데요. 집권 3년 차의 신년 기자회견, 내용과 형식 모두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번 기자회견이 공허한 메시지를 전달한 자리가 돼선 곤란하겠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통령의 진정어린 호소로 국가 에너지를 한 대 모으는 그런 계기가 되길 고대합니다. 시사평법 시작합니다. 검찰이 땅콩 리턴 사건의 주인공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을 오늘 구속 기소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유린 기자. 네, 서울 서부지검입니다. 네, 조현아 전 부사장 어떤 혐의로 구속이 된 겁니까? 검찰은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 변경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특히 조 전 부사장이 증거 조작을 통해 사건을 은폐 왜곡하려고 했다고 판단,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도 추가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조 전 부사장이 사적 지위를 남용해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고 법질서를 무력화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대한항공이 사건 초기부터 조직적인 증거 조작과 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압수수색 당시 자료를 삭제하고 PC를 바꿔치기 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 승원부 여모 상무와 여 상무에게 국토교통부 조사 사안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는 국토부 김모 감독관도 함께 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한 조 전 부사장의 무료 탑승 의혹과 국토부 공무원들에 대한 좌석 업그레이드 특혜 의혹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김유림입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땅콩 회항 수사 결과와 서초동 세모녀 사건 그리고 출렁이는 각 당의 권력 지형까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용혁 김철근 교수 그리고 변환봉 손정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첫 번째 주제로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조현아 전 부사장 구속 기소하는 걸로 검찰이 수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자, 어떤 혐의로 봐야 될까요? 기존에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적용됐던 혐의가 네. 항공기 항로 변경죄, 예. 그다음 항공기 운항 저해 폭행죄, 그다음 업무 방해죄와 강요죄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리포트 보셨던 것처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가 추가가 됐는데 이것은 자, 근데 위계라는 말이 뭡니까? 위계. 위계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 말해서 네. 기망이라든가 어떤 계략을 사용했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네. 어떤 단순하게 폭행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략을 사용해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을 말하는데 네, 네, 네. 그동안에 이제 논란이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조현아 전 부사장이 그 증거 인멸에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았느냐라는 네. 점이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검찰이 증거를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근데 재반 사정을 보니까 국토부에서 조사하는 과정에서 PC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자료가 삭제되는 과정 등을 볼 때 조현아 전 부사장이 명시적으로 증거를 인멸해라라고 네. 지시한 점은 없지만 전체적인 과정을 통제하고 관여한 점이 있기 때문에 네. 증거 인멸 교사는 아니더라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는 인정될 수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아, 그런데 그 여모 상무도 이번에 같이 구속 기소가 되는 거죠? 네, 그렇죠. 결국 이제 그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 국토부 네. 조사 과정에 있어서 또 그 국토부 공무원도 그 상황을 전화로 계속 얘기해 주는 네. 읽어주는 형태까지 갔지 않았습니까? 네. 결국 이제 그 공무라고 하는 국토부의 네. 진상 조사에 있어서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네. 해서 이것을 공동 정범으로 의유를 하게 된 그런 상황. 근데 사실은 뭐 최종 책임은 조현아 전 부사장이고 사실은 그렇죠. 그 밑에 직원 아니겠습니까? 뭐 시킨 대로 한 건데 굳이 구속 기사를 한 게 맞는 건가요? 굉장히 사안은 엄중하기 때문에 특히 네. 증거인멸이란 이런 죄명은 굉장히 엄하게 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제 중간 수사 발표에서 또 한 가지 밝혀진 점은 검찰이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한 위계를 썼다. 그러니까 네. 위계를 굉장히 어렵게 설명해 주셨는데 말하자면 꼼수를 썼다는 꼼수를 거거든요. 썼다. 네. 컴퓨터에 어떤 하드디스크를 뭐 교체한다는가 식으로 어떤 정당한 수사를 네. 방해했다는 혐의가 들어가 있는데 네. 얼마나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네. 얼마나 공권력을 우수었으면 그런 행위까지 했는지 이런 측면에서는 여모 상무도 당연히 네. 범죄가 굉장히 중하다. 구속을 불가
구속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붙여야 짧게만 되겠죠?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검찰과 법원이 사법 방해에 대해서는 상당히 엄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사법 방해라고 하면 무고를 하거나 그러니까 네. 죄가 없음에도 허위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네. 법정에서 허위 진술하는 위증 같은 경우를 말하는데 네. 무고와 위증에 대해서는 구속 기소를 원칙으로 할 만큼 우리나라 법원과 검찰은 강경한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냥 아주 그냥 일반적인 질문 하나 드릴게요. 지금
자, 새정치민주연합 컷오프 결과가 지금 잠시 후에 나올 예정인데요. 어쨌든 또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정동현 전 의원과 안철수 의원 얘기를 했는데 정동현 전 의원 그 국민모임 신당에 참여하시는 겁니까?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제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네.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더니 아니 당의 대통령 후보도 했고 당 대표도 하신 분이 네. 당을 이렇게 막 떠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세 가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첫 번째는 새정치민주연합으로 과연 집권이 가능하겠느냐 네. 이런 회의감이 좀 든다 이런 얘기하고 두 번째는 국민들 특히 네. 소외계층의 눈물을 닦아주는 정당이냐 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네. 세 번째는 당내 민주주의가 완전히 무너졌다. 친노 패권주의가 강화되면서 네. 사실상 당내의 당론을 결정하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미 그 새정치민주연합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래서 본인이 뭐 나서서 당을 만든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네. 그러니까 국민모임이라는 오랫동안 그 제야에 오래되신 분들이 네. 105명이 선언을 했는데 네. 그 적어도 그 사람들은 본인들이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니고 네. 국민들의 그 눈물은 닦아주려고 하는 네. 그런 사람들 아니냐. 그런 거기에 좀 뜻을 같이 하고 있는 거지 당장 뭐 당을 만든다 이런 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갈 가능성이 높다. 제가 보기에는 그 근본적으로 고민하는 세 가지. 그것은 당 내에 있든 당 밖에 있든 간에 정말 고민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철수 의원의 경우는 문재인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입지가 아주 많이 좁아지는 거 아닙니까? 좁아질 수도 있고 반대로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일 공간이 생길 수도 있죠. 아,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전에 단일화를 했던 당사자 아닙니까? 네. 한 당사자가 당 대표가 됐고 다른 한 당사자가 오히려 활동 공간을 더 넓힐 수 있는 근거가 있을 수 있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그 국민 모임과는 다르게 그 신당에 대한 고민하는 그 부류가 여러 부류가 있어요. 네. 여러 부류가 있는데 그 부류 중에 한 부류가 안철수 전 의원을 도왔던 많은 사람들도 있다. 이 점. 알겠습니다. 자, 잠시 후에 새정치 연합 컷오프 전대, 컷오프 결과가 발표 예정인데 조금 집계가 늦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정윤관의 최선의 법, 오늘 주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